갑니다. 무슨 짓이야? 탄력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이 목적이에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스낭이의 참치김밥. 이거는 나의 참치김밥. 커피 하나 더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알겠어요. 선심 쓰죠. 고마워요. 안에서 잤나봐요. 네. 파치집이 만들어져 있네요. 파치 한 마리가 와서 잡았어요. 저는 먹은 쓰레기를 다 갖고 내렸어요. 잘했어요. 아주 칭찬해요. 공중 절제 수술. 이건 약간 수술이라기보단 시술인데. 헐, 내시경은 안 하네요. 무조건 칼이죠. 무조건 복부를. 오. 저 같은 고수 같은 저 같은 천재 외과 의사에겐 이거 그냥 내시경으로 떼면은 금방 하는데. 아니요. 무조건 칼이죠. 춥다. 오랜만에 춥다. 또 뭐예요? 다음 주에 뭐 일이 뭐 있나 한번 봤어요. 귀걸이 샀어? 참았어? 잘 참았어. 오늘 밖에 나가서 주말 데이트를 하고 저희는 집에 왔습니다. 이제 같이 홈케어 하는 거를 오랜만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클렌징하고 이거 토너 바르고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팩을 할 건데 오늘의 팩은 오랜만에 고무팩. 페인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린제이 진주 모델링 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남편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너하고 이거 리리코스 얼굴에 먼저 도포해주고 모델링 마스크팩을 해줄게요. 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왜 자꾸 눈을 감으세요? 거울을 보고 손. 자, 오늘 외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줄 겁니다. 어때요, 이거? 향도 좋고 보들보들합니다. 이 제품은 일반 콜라겐에 비하여 입자 크기가 미세해서 흡수가 잘 되는 마린 콜라겐이에요. 맞아. 시원하지? 에스테틱 그런 관리샵 가면은 이걸 마지막에 꼭 해줘. 엄청 시원해요. 그치? 바로바로 해줘야 돼요. 좀 귀찮긴 한데
이렇게 사면은 사실 양도 엄청 많고 꽤 오래 써요, 진짜. 맨날 골드만 쓰다가 이번에 진주로 주문을 처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이 우선 분홍색이라 좋아. 저는 좀 꼼꼼하게 가릴게요. 관리 시작하면 눈까지 다 가려진다, 입이랑. 그럼 말은 어떻게? 아, 빨리. 무슨 짓이야. 입도 했네. 진짜 꼼꼼하게 하네요. 저는 좀 대충 했죠? 15분 타이머를 맞춥니다. 저는 이제 뗀다는 것 같은데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떼면 되는 것 같아요. 세수하고 다시 토너를 하라고 하는 것 같네요. 입술까지 해줬어요, 일부러. 입술도 좀 촉촉하게 해주고 싶어서. 짜잔, 다 했습니다. 여보, 얼굴 좀 뽀얘졌어. 저 얼굴이 원래 하얘요. 저는 새하얘요. 토너는 지금 하이드라 앰플 토너 이거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써가서 지금 한 통을 또 사놨어요. 토너 같은 경우는 남편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좀 빨리 쓰고 있긴 해요. 소문 요겁니다. 이거 시르코토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올리브영 갔다가 있길래 구입을 했는데 그냥 그래요. 저는 이 전에 썼던 게 저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막 확 좋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또 진짜 집중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력 관리거든요. 요즘은 탄력 때문에 피부과 시술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는 홈케어로 이 탄력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 리리코스 마린에너지는 제가 유튜브 초반에 수분 앰플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브랜드인데 거의 인생 앰플로 칭할 만큼 굉장히 좋아하던 수분 앰플이었는데 이 탄력 앰플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보면은 얘도 수분감이 굉장히 좋아요. 보이시죠? 완전 쭉 흐르는 거. 가볍게 발리고 흡수도 굉장히 잘 돼서 사용하기가 진짜 편하고요. 기능성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트러블 없이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하지 않은 향이 나서 괜찮아요. 모델링 팩 하는 경우나 아니면 고무 팩 하기 전에도 앰플을 좀 듬뿍 발라서 그리고 팩을 해주면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우리 피부의 7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졌는데 20대부터 1%씩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르고 나면은 이렇게 쫀쫀해지는데요. 제가 요즘 메이크업을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화장 전에 이렇게 쫀쫀하게 잡아주는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면요. 메이크업을 했을 때 메이크업도 잘 받고 또 지속력도 길어지더라고요. 요 앰플까지 발라주고 또 요즘 애용하는 요 라네즈의 슬리핑 팩을 발라줄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발패치입니다. 이게 라벤더여서 향이 진짜 좋아요. 여보 이거. 안녕하세요. 여보 이거 하고 먼저. 여보 것도 내가 만들어줄게. 저는 누워있어도 되나요? 뒤에서? 네, 누워계세요. 네. 어, 관리 끝나고 여분 자요. 네. 자, 이렇게까지가 저의 주말 홈케어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